상대방 공원? 사실 묘사가 잘 되어져 있었어. 체험 장소? 모텔? 테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세계여행을 다니다 보면 유명 관광지나 주요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가 있죠. 바로 성박물관입니다. 비밀스러운 성에 관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형 박물관을 통해 다른 나라의 성문화나 성인식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죠. 오늘 성적 향상에서는 세계의 재미있는 성체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박물관, 그런 곳이 재밌으신가요? 저 제주도에 그거 있지 않아요? 공원? 저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다? 좀 민망했어요. 남자친구랑 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걸 기대하고 갔는데 달라가지고 민망했어요. 뭔가 그 어쨌든 공원이니까 약간 두리뭉실하게 해냈겠지, 뭐 어떤 그런 느낌 정도만 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좀 해놨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약간 좀 사실 묘사가 잘 되어져 있었어. 박물관 말고 혹시 알고 계신 성 체험 장소 있으신가요?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뭐 있나요? 체험 장소? 모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 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이제 소중히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 라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가. 성적 향상에서 코코메디 쿠폰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번에 코코메디 사장님께서 저희 성적 향상에 할인 쿠폰 300매를 지급하셨는데요. 사용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을 기입한 후 할인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재미있는 성체험 장소가 있는 곳, 바로 뉴욕입니다. 2002년 5월 설립된 뉴욕의 유일한 성박물관으로 성 관련된 책과 도구, 포르노 등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성에 관한 전문 컬렉션만 1만 점이라고 하니 모두 살펴보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겠네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1층에는 테마별 전시실과 기념품점을, 2층에는 영상과 자료 전시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대표 여행지인 뉴욕에서 즐거운 성 체험을 해보는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죠? 물론 아무리 개방적인 미국이라도 18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뉴욕의 성 박물관 이런 게 있는 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뭔가 그 우리가 여행을 가면 대표적인 랜드마크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테마, 나는 성에 대한 여행을 해보겠어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 박물관을 떠올려봤는데 어떤 전시가 있을 것 같다? 일단은 뭐 포르노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대별 포르노의 어떤 그 유형? 혹은 유행했던 어떤 장르?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 옛날 시대의 포르노부터 지금 시대의 포르노까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박물관 가면 공부하는 거니까 다양한 체미들을 좀 설명해 놓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성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획기적인 박물관으로 유명한 이곳은 4유로의 저렴한 입장료에 비해 다채로운 성 관련 사진과 조각품을 만날 수 있어 가성비 또한 높은 곳이라죠. 소프트하게 성 관련 드로잉 전시로 시작해 가는 곳마다 성적인 야릇함을 일깨우는 장식품들이 가득하답니다. 유럽의 개방적인 성 문화를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박물관으로 딱딱한 박물관의 분위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의 전시라고 하니 네덜란드 여행 시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덜란드의 성 박물관 다른 나라에 얘기해요. 네덜란드가 거긴 덴마크인가? 뭔가 유럽은 좀 더 뭔가 성에 대해서 개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인정?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런 뭔가 획기적이라고 하니까 좀 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 박물관에서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그림과 조형물 어떤 걸 더 보고 싶어요? 전 조형물이요. 뭔가 4D잖아? 3D인가?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뭔가 영상으로도 되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형물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엔 체코 프라하로 장소로 옮겨볼까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의외로 최고의 여행지라고 꼽는 체코 프라하의 구시가지엔 성 박물관 역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저 그런 성 박물관의 별 재미를 못 느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모습의 성 관련 도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래전부터 유럽인들이 애용해왔던 수많은 성 관련 장신구나 공예품을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네요. 겉모습만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성 도구들은 자세한 그림과 함께 사용법을 각국 언어로 번역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관람이 가능하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성 도구 많이 다를까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막 외국의 뭐 유명한 어떤 그 성 도구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외 직구로 우리가 구매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다를까요? 근데 나는 실제로 그런 거를 수집해 놓는 거를 봤어. 우리나라에도 과거 중세 유럽처럼 종교대를 쓰는 문화가 있었다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있지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100% 있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개의 재미있는 성체험 장소는 해외여행자들의 핫플레이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이 박물관의 이름은 에로틱 뮤지엄으로 1997년 개장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성에 대해 개방적인 유럽의 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특히 에로틱 뮤지엄에서는 유럽의 성문화뿐만 아니라 인도 카마수트라와 일본의 비밀스러운 에로틱 예술품 등 다양한 국가들의 성 관련 전시를 접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오늘 소개한 나라들 말고 그 성문화에 대해서 좀 이런 나라 좀 궁금했었는데 하는 나라 있었어요? 조금 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바르셀로나의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인도 카마수트라라든지 뭐 다양한 나라들의 성 이야기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해서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뭔가 약간 폐쇄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성 문화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오늘 소개한 자리에 우리 성진국이 일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문화 자체가 성이기 때문에 굳이 박물관을 만들기에는 뭔가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의 재미있는 성체험 장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은 되도록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해외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나라별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성 박물관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성적 향상이었습니다.